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전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오딘 마크2입니다. 네, 오딘의 후계기죠. 거의 동일한 기믹으로 변형하는 구조고요. 네, 플레이어 역시 야마노 반이었습니다. 국내판에서는 최애 반이고요. 네, 원작 설정에서는 이터널 사이클러를 탑재해서 변형 전에도 단독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이터널 사이클러가 전작인 골판지 전기에서 스토리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물건이라 이 설정이 공개되고 나서 좀 말이 많았는데요. 뭐전 세계의 협력을 받아서 완성된 LBX인 만큼 엄청난 물건을 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을 매겨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저는 7점 줬고요.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프로포션과 변형 기믹에서 약간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포션부터 보죠. 약간 아담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비율인데요. 뭐랄까, 지금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팔다리가 개인적으로는 살짝 짧은 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오딘의 후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전기 후기로 나뉘는 제품, 그러니까는 LBX 제품인데도, 이게 오딘 마크2는 후기 제품이죠. 후기 라인업이고, 이 오딘은 전반기에 나왔던 그 LBX 제품군들 중 하나인데요. 자세가 약간 뒤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제가 약간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프로포션 비율 자체가 팔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 제품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원작에서도 이랬을까요? 제 기억에는 아니랬는데 말이죠. 골반지전기 제품에서는 좀 흔치 않은 미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좀 팔다리가 이렇게 짧은 거, 두껍기도 하고. 이게 오딘도 계열로 따질 수 있을 만큼 이게 두 개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변형을 하는 가변형 기체가 얘네 둘뿐인데, 보통 건담으로 치면 제타도 그렇고 좀 뭔가 늘씬하고 샤프한 이미지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원작에선 물론 그랬거든요. 근데 제품으로 나오니까 뭔가 짤딱막하고 아담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네, 2점 감점. 네, 다음은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변형 기체이니만큼 가동률이 나쁘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고요. 뭐 보통 이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팔도 이렇게 90도까지 꺾여지고, 뭐 어깨 가동 범위도 괜찮고요. 무릎 조인트도 무릎 관절도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가동 범위가 아주 넓고요. 고관절도 움직임도 꽤 준수하고. 뭐 이게 좀 개선된 부분이랑 개선된 부분인데, 참고로 오딘의 무릎 가동률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안 굽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이게 가변만을 생각해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렇게 굽혀지거든요. 근데 정작 뭐 포즈를 취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뒤로의 가동이 거의 없었죠. 이 부분이
좀잘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날개 각도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고요. 날개 기믹에 있는 모든 조인트는 다. 특히나 이쪽은 볼 조인트예요. 볼 조인트라서 상하 좌우로 다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중심을 잘못 잡아서 이게 포즈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도 약간 감점 대상이라면 감점 대상이죠. 무장은 창인 리스트레이터, 창인 리스트레이터. 이름도 그렇고 컨셉은 뭐 오딘의 리탈리에이터에서 그대로 따온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느낌이고요. 컨셉을 따왔긴 했는데 좀더 샤프해진 느낌 있죠? 오딘의 리탈리에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좀더 샤프해지고 좀더 길어진 느낌. 그리고 방패인 네오 빔 가더입니다. 뭐 클리어 파츠가 아주 다량이라고 해야 될까? 절반 이상이 다 클리어 파츠고요. 크기도 꽤 크고요. 소체가 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방패 하면은 장식에 불과하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방패란 것은. 근데 소체를 거의 다 가릴 수 있는. 네, 그리고 다음은 이게 가변형 기체인 만큼 한번 실제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자, 그럼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후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고개를 젖히면서 이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해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날개 각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요. 꼬리 쪽에 있는 후미익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파츠 교환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좀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혹시 뉴건담 역습의샷 보신 분들이라면은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이제 가변형 기체가 나왔죠, 이미. 우주세기 이전에 뉴건담 말고도 뉴건담 이전에도 이제 제타가 완전히 단독으로 가변이 가능한 그런 기체였는데 뉴건담 시대에 와서는 이제 코스트 다운을 노려서 리가지라는 가는 처음 출격 시에는 비행기 형태였다가 뭐 파일럿의 의지로 분리를 한다거나 뭐 비행기 상태였을 때 피격을 당해서 대파됐을 때 안에서 MS가 나오는 형태 뭐 그런 리가지에 비유하면은 뭐 그것도 분명히 파츠 교환 시기니까요. 키트로도 그랬고요. 네, 이것도 오딘과 마찬가지로 파츠 교환이 좀 필요한데 얘는 다리에 있는 파츠까지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오딘은 변형 시에 이 정강이에 있는 이 파츠를 그냥 꺾기만 하면 됐었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뭐랄까 좀아 뭐랄까 세월이 이렇게나 지나가지고 후속기를 제품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 뭐 아무튼 여기서도 감점 요인이네요. 네, 감점. 이게 변형이라고는 해도 보통 LBX에 나오는 기체들이 얘는 정말 정직한 방향성을 가진 가변형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변형의 끝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도 안 드리고 그냥 다 진행을 해버렸는데 금방 끝나요.
이게 변형의 끝입니다. 뭐 항공기처럼 보이기는 하죠. 아랫부분이 좀 그렇다는 거 빼고 이게 변형의 끝인데, 네, 이 상태에서 아킬레스 D9과 합체 필살 펑션을 구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네, 그 장면을 구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클리어 파츠 스탠드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 스탠드고요. 아래쪽에 오딘 마크2를 결합을 해주고, 그 윗부분에 2단 스탠드인데, 이렇게 윗부분에 아킬레스 D9을 이렇게 태워주면, 나름, 그래도 재현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죠? 이게 이 필살 펑션 이름이 뭐 더블 레이 윙이라는 합체 필살 펑션인데요. 이 필살 펑션을 위해서 커스텀 이펙트까지도 발매된 바가 있습니다. 뭐 과연 최후의 뭐 시리즈 최후의 주역 기체인 만큼 반다이 쪽에서도 힘을 실어준 모양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오딘 마크2의 리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커스터마이징을 준비했는데요. 드디어 골판 지전기의 최신작 골판 지전기 워즈의 키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준비한 소체들은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골판 지전기 워즈의 키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시리즈 초반에 등장하는 주역 메카 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도트페이서고요. 오른쪽이 오베인. 네, 시리즈 초반에 등장했던 주역 메카 둘이고요. 뭔가 참 골판 지전기 워즈 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인상이 강렬한데, 얘 솔직히 보시면은 전혀 우리 편 같이 안 생겼죠? 누가 봐도 악역 같이 생겼는데, 누가 악역이고 누가 주역인지 분간이 안 가는 디자인이랄까. 네, 이번 컨셉은 백팩을 활용한 양면 탱크입니다. 탱크인데 어감이 좀 이상한 거야? 양면 탱크? 양면 탱크? 네, 말 그대로 탱크가 컨셉인데요. 전 후방에 조타수가 하나씩 이렇게. 조타수가, 조종자가 하나씩 양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려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베인의 백팩을 떼어내겠습니다. 이게 이번 개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언뜻 보면은 탱크같이 보이죠? 모양만. 물론 캐터필러는 없지만. 네, 여기서 착안을 한 거고요. 백팩의 모든 조인트를 떼어줍니다. 조인트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어서 조금 떼는 게좀 껄끄럽긴 해요. 이 백팩에서 이 총신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인트를 결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백팩 쪽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베인의 하반신을 분리합니다. 네, 하반신을 다시 또 다리를 또 분리해서, 다리는 쓰지 않고요. 꼬리도 분리해 주시고, 이 고관절에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허리에
윗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를 제거해서 오베인의 상체를 끼워줍니다. 이 상태로 아까 그 백팩의 조인트에 양쪽에 하나씩 고관절을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건탱크 같이 변했죠, 이제. 자, 이러면 오베인이 할 일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도트페이서 부분인데, 도트페이서의 백팩을 제거를 해주시고 상체를 분리합니다. 이 상태로 도트페이서의 팔을 어깨 아래에서부터 제거를 해서 반대로 껴주세요. 뒤쪽에다가 등이 앞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고개를 돌려서 최대한 뒤로 젖혀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왜냐하면 이 조인트를 아까 그 백패의 조인트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로 이게 또 매뉴얼에 없는 개조이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네요. 참. 자, 연결했죠. 대로 파츠를 살짝 들어 올려서 각도를 만들어 주세요. 얘도 아픔 봐야 되니까요. 각도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네, 이런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대충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목과 같은 양면 탱크 포시는 없지만 네, 이 상태에서 도트페이서의 백팩에 있던 방패를 심심하니까 오베인의 등 조인트에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거진 다 완성된 거고요. 각도를 맞춰서 좀 모양을 갖춰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장을 들려주면은 완성입니다. 그래, 총을 네가 들고 후방은 네가 담당해라. 그리고 도트페이서의 거대한 검을 좀 폼나게 양손에 파지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싸하죠.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완성이네요. 3D 스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도로 스탠드를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인데 양면 탱크라고 말씀드렸었죠? 스스로의 네이밍 센스를 뒤돌아보게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새로운 라인업의 키트로 해본 커스터마이징이어서인지 뭐 이번 개조는 과정에 비해서는 좀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뭐 늘 제가 아이디어에 쫓기다 보니까 얘가 칼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 이 오베인의 백팩이 개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뭐 새 시리즈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각 조인트의 호환성이 아주 자유도가 높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뭐 앞으로도 어떤 개조가 있을지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키트의 품질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조립을 해보니까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딘 마크2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딱 잘라 말하자면은 뭐 프로포션의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키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이 없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뭐 초합금이라던가 레진 키트라던가
그런 완성품 말이죠. 뭐 변형 기믹에서도 살짝 아쉬움이 남기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늘 이렇게 총점을 매길 때는 10점 만점짜리 키트, 물론 있다면, 기준으로 여기저기 꼬집어 본 요소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질떨어지는 키트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오늘 커스터마이징 코너에서 등장했던 도트페이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새 시리즈이자 현재 방영 중인 골판 지전기 워즈의 첫 주역기인데, 과연 제품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첫 테이프를 끊었을지, 네,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판 지전기 LBX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와 괴기스런 커스터마이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